It's car time!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속에서 제 영상 선택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니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3세대 투싼을 26일부터 단종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26일 정오까지만 주문을 받고 이후에는 4세대 생산을 위한 생산 라인 변경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4세대 투싼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득한 상황이죠. 1.6 가솔린 터보와 7단 TCT 미션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자동 6단 미션이 탑재된 모델은 지난 30일자로 인증이 완료됐고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1.6L 가솔린의 최고 출력 180마력 확정이고요. 1.6 가솔린 하이브리드는 시스템 최고 출력 230마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디젤 모델은 이달 19일에 모든 인증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미션은 자동 8단이 매칭되고요. 최고 출력은 186마력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브리드는 무조건 2륜이고요. 가솔린과 디젤은 4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후 나오는 N9에 2.5L 터보 엔진이 들어가고요. 최고 출력 290마력, 최대 토크 그 43kg미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소식도 있는데요. 사실 나온다는 소식만 알려진 상태이며 정확한 성능 수치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산타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하여 수치가 공개된 바가 있는데요. 아마도 투싼 풀체인지 역시 같은 파워트레인을 탑재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최고 출력 265마력, 최대 토크 35.7kg미터를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투싼 풀체인지에는 CMDPS가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RMDPS에 비해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조향장치인 만큼 기다리는 분들은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투싼의 차급이 준중형 SUV이기 때문에 C타입 적용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추후 N9 등 고성능 모델이 등장한다면 R타입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C타입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자면 모터 수명이 길고 공간 확보가 유리하며 단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높은 스티어링 토크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운전자와 모터의 위치가 가까워서 소음 및 진동이 쉽게 느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행히 조향감 자체는 예전보다 월등하게 좋아졌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렌토와 카니발에 도입된 리어 히든 와이퍼가 현대차의 SUV 중 최초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출시 일정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원래는 8월 출시인데 품질에 대한 재확인 등의 사유로 9월로 연기된다고 했었죠. 여기에 더해 10월로 더 연기된다는 소문도 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카페에 올라온 정보를 보니 9월 중순으로 거의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6일 오전까지 주문된 물량만 생산을 하고 3세대를 단종한다고 했으니 생산 라인을 4세대에 맞춰 변경하고 생산을 개시하는 시간과 얼추 맞물리는 것도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은 차량이다 보니 전세계 동시 출시로 진행되는 것 같고요. 9월 말경에는 시승 등의 별도의 이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출시 일정이 좀 타이트하다 보니 사전 계약은 진행되지 않거나 짧게 진행될 듯합니다. 참고로 이번 투싼 풀체인지를 포함하여 최근 나오는 현대기아의 신차는 품질 강화 특단의 대책이 적용된 모델이니만큼 출시 후 6개월 정도에 걸쳐 품질 강화 대책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모니터링하기 좋은 모델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간 되신다면 위에 추천 영상도 한 번씩 감상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